안녕하세요. 디디의 브이로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올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석 준비를 오늘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 때문에 부모님 집에 조금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준비는 이미 다 끝났을 거고 주말에는 제가 부모님 집에 있었어서 주말에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에 가서 제사에 필요한 음식들을 샀습니다. 짠! 벌써부터 카트에 뭐가 잔뜩 담겨있죠.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특히 이날 쇼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유과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과자예요. 진짜 안 달아. 이거는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거 안 달아요 하고 홍보하시면서 나눠주길래 저도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그런가? 저희 바로 샀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아,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 둘, 셋! 재밌죠? 뻥튀기라는 과자입니다. 오. 또 명절에 마트에 가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제사 음식들을 만들어서 팔아요. 아주 퀄리티가 좋아 보여서 궁금했지만 저희는 직접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꼬치에 꽂는 것도 아주 기술적이에요. 아무튼 저는 지금부터 부모님 집에 가볼 건데요.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이날 먹은 게 없어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 먹었어요. 저번에 라이브 때 한국은 길에서 음식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냠. 추석 대왕 지각 선수 입장합니다. 저희는 추석 전날에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제사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 뭔지 정확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제대로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브이로그에서 코리안 샤머니즘, 코리안 리추얼 세레모니의 세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식은 제사, 차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행사고 보통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차례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 명절날 아침에 주로 지내는 의식입니다. 제사와 차례 모두 준비하는 음식, 순서 등은 집집마다, 가족들마다 달라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집의 제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이 테이블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제사상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님들이 테이블의 뒤쪽에 앉아서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수저나 음식을 놓습니다. 조상님을 기준으로 맨 안쪽에는 따뜻한 밥과 국, 중간에는 고기, 생선, 나물, 전 같은 메인 요리, 맨 바깥쪽에는 과일, 과자 같은 디저트를 놓습니다. 다음으로는 병풍에 지방을 붙이고 있어요. 지방에는 조상님의 이름,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조상님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세 분의 제사를 함께 지냈는데 이럴 때는 서열에 따라서 지방을 붙이는 위치도 달라지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지방은 증조할아버지 지방보다 낮은 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양초와 향에 불도 붙이면 제사 준비는 끝입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먼저 상 위에 있던 잔을 내립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오, 술을 따르고 있어요. 콸콸콸. 그런 다음에는 향 주변으로 잔을 여러 번 돌려요. 그리고는 그냥 술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잔을 원래 있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같은 순서로 제사를 지내는 조상님의 수만큼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절을 해요. 아까 그렇게 술을 버리는 과정은 땅에 있는 신에게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항상 이렇게 절을 두 번 해요. 음양 사상에 따르면 숫자 1은 산 사람, 숫자 2는 죽은 사람을 의미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술잔을 내리고 술을 따르고 또 향 주변으로 세 번 정도 돌린 뒤에 이번에는 버리지 않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수저를 한번 잡았다가 그릇 위에 올려놓네요. 조상님이 술을 드실 동안 대표 한 사람만 절을 올립니다. 다시 이제 조상님들이 술을 드셨으니까 술잔을 내립니다. 술잔을 비우고 또 술을 따릅니다. 네, 술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술을 또 돌리고 올려놓고 이번에도 수저에 손을 한번 대고 다시 대표자가 절을 합니다. 술잔을 또 내리고 이번에는 밥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에 국을 살짝 묻혀서 밥에 꽂습니다. 밥을 드실 차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술을 따라서 올려놓습니다. 자, 또다시 절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상님께서 밥을 천천히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드리는 느낌으로 오랫동안 절을 해요. 그런데 이때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타이밍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헛기침 이 소리로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돼요. 대표자 외에 또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씩 나와서 술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요리를 드실 수 있도록 고기 위에 수저를 올리네요. 다시 한번 절을 두 번 드리고 이제는 조상님들께서 식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국을 치우고 생수, 물이 담긴 그릇을 올려놓네요. 네. 다시 한번 술을 올려드리고 이번에는 밥을 숟가락으로 뜨는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밥이 잘 안 떠져요. 밥이 잘 안 떠지지만 세 번 물에 말고 아까 물그릇에 숟가락을 놓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한국인들이 밥을 다 먹고 항상 숭늉이라는 걸 먹었어요. 숭늉을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조상님들께서 식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밥 뚜껑을 닫습니다. 수저도 다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큰 절을 두 번 올립니다. 그리고 붙여두었던 지방을 떼서 불에 태우면 제사는 끝이 납니다. 조상님의 식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들, 남아있는 우리가 먹기 위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제사상에 올려뒀던 고기나 국, 전 같은 음식을 함께 먹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매년 명절마다 이런 가족 행사를 해왔어요. 그동안 가족들의 모습도 제사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왔지만 사촌들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준비하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치우고 지나고 보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 해가 밝았습니다. 추석에는 제사상보다 훨씬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립니다. 밥과 다양한 음식 대신에 송편, 고기,
과일 정도만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추석 행사는 이걸로 끝! 친척들은 이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셨어요. 제사 때는 항상 음식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친척들이 음식들을 나눠서 가져가는 장면도 매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해 저희 집 추석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원래는 항상 그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도와드려서 요리하는 영상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그 영상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제사 차례 어떻게 보셨나요? 신기했나요?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오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지만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낯선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AI랑 공부하는 뭐 이런 글로벌한 시대에 저런 제사, 차례 같은 문화는 오래되고 전통적인 문화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라는 문화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문화예요. 원래 제사는 옛날에 유교 사상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또 조상님께 잘해야지 앞으로 나의 인생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조상님께 이런 절을 올리거나 조상님을 기리는 이런 행사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농경사회,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들 잘 지어지게 해주세요. 잘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했고요.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던 게 아니라서 이런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축제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항상 뭐 이렇게 챙겨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평소에도 뭐 오마카세 맛있는 거 먹고 호텔 뷔페에 가서 기념일 보내고 그러잖아요. 또 직장인들에게 이런 명절은 엄청나게 소중한 휴가거든요. 막 5일, 6일 정도 되는 이런 소중한 휴가를 받았는데 그 휴가 동안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 운전해야 되고 막 장 보고 뭐 요리하고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며느리들, 아내들은 더 힘들어요. 이 제사라는 문화가 남자들의 조상을 계속해서 모시는 거거든요.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 남자들 조상님을 계속 모셔온 거라서 이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은, 와이프들은 전혀 몰랐던 분의 제사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과거 문화가 익숙하신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은 남자들이 요리하거나 청소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와이프들과 며느리들과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마냥 행복한 행사로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친척들을 한 번씩 이렇게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거는 좋잖아요. 좀 여러 가지 불만들은 좀 해결하면서 새로운 추석을 보내는 방법, 새롭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계속해서 제사를 없애자라고 말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언제까지 이런 제사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남긴 영상이 몇 년만 지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사, 뭐 추석의 모습 같은 게 좀 흥미롭고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지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유튜브 라이브랑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